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갔다 왔는데 영화관에 짠!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대 여름문간드 포스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던 포스터가 내 손에? 대박! 곧 개봉하긴 할 건가 봐요. 이렇게 포스터가 나온 거 보니까 와, 도깨비 귀엽다, 주비. 뒷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 올겨울 오싹한 여행이 시작된다. 신비, 금비, 하리, 두리, 가루다, 강림이, 주비, 요르문간드. 어? 근데 주비가 뿅망치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신비랑 금비는 요요를 들고 있는데 주비는 뿅망치로 공격을 하나 봐요. 번개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번개를 쓸 수 있는 도깨비인가? 오, 멋있겠다. 신비, 나는 위대한 도깨비님이시다. 신비 아파트에서 태어난 102살 천방지축 도깨비. 금비, 뭔 일이고? 여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대. 조선시대에 태어난 아는 것도 많은 귀염폭발 도깨비. 하리, 너 같은 녀석에겐 절대 질 수 없어. 호기심 많고 의욕 넘치는 언제 어디서나 씩씩한 소녀. 둘이, 하늘 도깨비들을 구해야 해. 하리의 동생이자 의외의 순간 용기를 내는 천하제일 겁쟁이. 오, 의외의 순간 용기를 낸다고? 그럼 이번 극장판에서 둘이가 좀 큰 역할을 하려나? 가루다. 아, 이 독수리 이름이 가루다였네요. 창공의 테마사를 찾는 하늘의 수호신. 오, 하늘의 수호신이 창공의 테마사를 찾는데요. 그 창공의 테마사가 바로 강림이죠. 강림이 진짜 멋있다. 대박.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보여주지. 하늘의 수호신이 선택한 신비주의 테마소년. 아무래도 이번 판 극장판에서 강림이가 진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쵸?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주비, 무엄하도다. 감히 나의 머리를 건드리다니. 하늘 도깨비 왕국의 근원 뽀짝 왕자 도깨비. 오, 주비가 하늘 도깨비 왕국의 왕자 도깨비였네요. 멋있는데? 그리고 주비가 머리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나 봐요. 그쵸? 마지막으로 요르문간드. 이번 극장판의 보스일 것 같은 이 세계는 나의 먹이다. 깊은 바닷속 관에서 부활한 전설의 괴수. 이 요르문간드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밑에 보면 하디슈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사투리 매력을 전파한 금비에 이어 이번엔 콜라 덕후 주비의 매력을 확인하라. 오, 저번에 금비 처음 나왔을 때 사투리 써서 진짜 귀여웠잖아요. 이번에 하늘 도깨비 주비는 콜라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요 귀여운 뿅망치를 들고 있는 하늘 도깨비 주비를 우리 색칠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고고! 하늘 도깨비 주비의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고글 안쪽을 색칠한 다음 회색으로 고글 바깥쪽을 색칠을 해줍니다. 파란색으로 고글을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주비가 쓰고 있는 모자 끝부분에도 파란색으로 마무리 색칠을 해줍니다. 눈동자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 분홍색으로 볼터치를 색칠을 해주고 갈색으로 꿀벌 꼬리를 색칠을 해준 다음
뿅망치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과 주황색, 회색, 노란색으로 뿅망치를 색칠을 해줍니다. 뿅망치 안에 보면 번개 모양의 표시가 있는데 주비는 번개로 공격을 하나 봐요. 약간 토르 느낌이 난다, 그쵸? 토르는 망치고 주비는 뿅망치고 되게 귀엽다. 그러면 금비는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시간 되돌리기 요술을 쓰잖아요. 그럼 신비는 뭐지? 마지막으로 주비 몸통은 노란색으로 마구마구 색칠을 해줍니다. 얼굴을 먼저 노란색으로 색칠을 다 해주고 팔도 노란색으로 열심히 색칠을 해주고 배부분도 노란색으로 색칠을 전부 다 해주고 마지막으로 다리까지 색칠을 해주면 하늘도깨비, 왕자도깨비, 주비, 색칠놀이 완성! 어때요? 뿅망치를 들고 있는 하늘도깨비 주비의 모습 되게 귀엽다, 그쵸? 그리고 하늘도깨비 주비를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리미 놀이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 사랑한대!